농협 상호금융이 2017 상호금융 컨퍼런스와 경영협약식을 갖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농협 이념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상호금융 컨퍼런스는 이대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상호금융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며 올해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앞서 23일에는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경영협약식을 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여 농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대훈 대표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상호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